오늘은 사이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핸즈온 같은 거 핸즈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핸즈온 자료도 미리 사전에 다 올려놓고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공부들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했고요. 고리시제도 발전했고 거기에 따른 툴들도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이누스를 좀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런 발전과 더불어서 그런 컨셉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재정립하면서 사이너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 시덱스 때 했던 케이스인데요. 한번 이 정도 동영상을 한번 좀 리뷰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때 부위는 그래도 잔존골이 한 1, 2mm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동시 진입이 가능하고 20번 때는 1mm가 제한됐기 때문에 골리식하고 나중에 추에 임플란트 신을 바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어 사이드이기 때문에 드릴이 하이 스피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티칼 부분만 쭉 제끼고 나서 라운드 인스트루먼트로 해서 멤브레인을 한 2mm 내로 저렇게 디태치할 때잘안 재집니다. 그래서 이니셜 디태치먼트로 하고 나면 잘안 재집니다. 핸드 인스트루먼트 쉽게 좀더 디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고속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갈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치 후에 이게 고속으로 갈아내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멤브레인을 거상하게 되고요. 심플 사이언스 핏 내에 들어있는 인스트루먼트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두께라든지 길이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누스 캐비티에도 정확하게 접근이 이제 뱀브레인을 들어올리고 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골을 이식하는데 골이 시점은 예전에는 저희도 파티클레이트 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오스틴 3 콜라겐을 보편적으로 많이 써오다가 최근에는 그로스펙타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 DNA 성분인 PDRN을 섞어가지고 그래프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PDRN 특히 섞게 되면 골용성이 한두배좀 빨리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틀니를 깨우셨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폭이 넓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 임플란트 신입할 때 티슈 레벨인 경우는 3.5 정도 여기는 소구치까지는 3.0이나 2.5까지 가능하고요. 대구치 부위를 심을 때는 티슈 레벨인 경우에는 한3.5 이상 그리고 본 레벨일 때는 4.0 이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베이션을 4.6mm 심입했습니다. 반대쪽인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 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이누스만 엘리베이션을 그러면 플랩을 최소화해서 뮤코징지발 정신에서 가까친 쪽으로 한 1mm 올라가서 크레스 상방 쪽에 절대하고 버티컬 이시전 후에 그라인딩 아웃을 그래서 옆은 회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빨리 갈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갈아낼 때는 초기에는 옆으로 이렇게 갈아내다 멤브레인이 닿을 때쯤 되면 직각으로 접근해야지만 멤브레인이 안 닳아지면서 이게 퍼포레이션 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염려하지 마시고 좀 옆으로 더 윈도우를 확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충분히 디테치를 한 다음에 엘리베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편안하게 우리가 더 이상 퍼포레이션 된 데가 확장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찢어지거나 좀 매니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고 나서 3개월 좀 있다 다시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 콜라겐 멤브레인을 대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바퀴 플랩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걸 뒤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심하게 찢어져 가지고 3개월 후에 재수술할 때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기존처럼 사용해도 좋고요. 또는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사이즈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그래프트로 해서 퍼포레이션 사이트로 완전히 클로즈하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리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해서 이게 퍼포레이션 된 주변까지도 광범위하게 덮어주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좁은 걸 사용하게 되면 고리째가 사이너스로 들어가게 돼서 가끔 급성 상악동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사이너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저희가 그 웨이트롤 어프로치를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강의 자료가 많은 이유는 어차피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이너스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적절하게 이제 아기멘테이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싱글 몰라에서 7mm와 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가 복합도 특히 본 레벨일 경우에 식립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사이너스 이 상악구첩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티슈 레벨일 경우에는 훨씬 더 내게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직경이 3.5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진료는 뭐 100%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롭게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의 가이드라인은 리메니 보니 1에서 3-4mm일 때는 옆으로 그리고 5에서 6mm가 있을 때는 그냥 바이코티컬로 그리고 4에서 5mm 부위에는 레이터럴 또는 크레스트럴 접근할 때 하되 요거는 이 의사들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아 내가 레이터럴이 더 좋다면 레이터럴로 크레스트럴이 더 좋다면 크레스트럴로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챌린저블한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사이너스 아규멘테이션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 저래도 되나 하고 의구심을 갖고 좀 염려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임상 경험으로서는 특히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 또는 덴티움의 임플란트를 쓸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단 이 본 레벨인 경우에서는 슈퍼라인인 경우에서는 사실 4.0보다는 4.5가 더 선호되고요. 만약에 브라이트 임플란트라면은 본 레벨이라 할지라도 4mm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도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잔존골이 한 4에서 5mm 정도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크리스탈로 약간 아규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쪽으로는 뼈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사이너스 캐비티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월이 이렇게 프레타지 갖고 경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CT를 찍지 않으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파노라마로서만 판단하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레스테롤로 살짝 인션을 놓고 접근해서 약간의 리프팅을 한 다음에 이때는 초기에는 저희가 직경을 좀 두꺼운 것들을 좀 침입하고 있다가 이것도 뭐 2022년도 했지만은 골이 완전히 넓을 때는 좀 두꺼운 걸 침입하고 좁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처럼 BL 같은 경우는 4.0까지
티슈 레벨인 경우는 3.5까지도 한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다행히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페네트로 좀 오프닝 돼서 들어갔지만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보시게 되면 싱글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7mm 임플란트를 신입하는데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mm 정도의 페네트레이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이 경우에도 야 이거를 임플란트를 신입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럴 때 신입할 때이 엘리베이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게 좀 약간 불확실합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양을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좀 짧은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바이코티칼을 의식하고 길이가 8mm짜리를 두개 신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철하고 이렇게 스프린팅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mm도 충분하다 그러면 슈퍼라인의 8mm 길이는 브라이트의 7mm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그래서 7mm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철을 하게 되고요. 또이 경우도 여기서는 브라이트의 본 레벨에 7mm 길이를 심었습니다. 직경은 5.0 정도 되고요. 또는 4.5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이코티컬 픽세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하고 나서 쭉 지켜보다 보면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7mm 렌즈로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로우업 할때또 이분도 또 다른 경우인데 예전에 슈퍼라인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8mm를 심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스틸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히 보시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사이너사이티스나 그런 문제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경우는 7mm 길이입니다. 7하고 9mm. 근데 역시 7mm 길이라 할지라도 보철을 하고 나면 보철 당시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좀더 챌린저블한 경우인데요. 이제는 이 환자를 치료한 거는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에는 이 프리아덴트라는 임플란트로서 굉장히 길고 두꺼운 걸 신입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임플란트가 신입하다가 브라이트로 왔다 최근에는 이쪽에 직경 3.5에 9mm를 심었고요. 그리고 구치부에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발치하는 날 septum 부위에 얇은 임플란트를 신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3.5였고요. 길이는 7mm 정도? 예, 7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신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이코티컬 픽세이션 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의 단단한 뼈와 상방의 단단한 뼈가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임상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특별히 수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일 정도 힐링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한 8mm 정도 임플란트가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치과에서 했는데 이 경우도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너스 아규멘테이션에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고 이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심으면서 여기는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하니까 환자가 수술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약간 페네트레이션 된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더 이제 레이터럴 어프로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잔존골이 1에서 3-4mm 정도 될 때, 그리고 1mm도 안될 때는 골이식하고 나서 나중에 임플란트 신입하고 1mm 이상일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동시에 골이식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해박적으로 셉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메조 디지털로 아주 광범위하게 컨사인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퍼포레이션 될 수도 있고 상악동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터를 접근할 때는 오스테온 3 콜라젠을 쓸 수도 있고 콜라젠 그래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O3 콜라젠을 쓰게 되고 이렇게 옆에 월이 아주 크거나 또는 퍼포레이션 될 때는 콜라젠 그래프트로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레이션 될 때는 콜라젠 그래프트로 여기를 충분히 커버리지 해주고 좀 더 좋다면 좀 더 큰 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벽까지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고리제는 파티큘레이트 본이 될 수도 있고 오스테온 3 콜라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런 찢어졌을 때는 너무 길은 걸 진입하는 것보다는 한 7이나 또는 8mm의 그런 랭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셉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셉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쭉 한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예, 잘 결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물 시에 잘 이렇게 골이 매추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술전이고 수술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셉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셉텀을 레벨을 두고 바깥쪽에 쭉 돼서 우리가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냥 거상에서 임플란트 신입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골폭이 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오스테온 3를 썼고요. 또 그 위에 오스테온 3 콜라젠으로 커버리지를 했었는데 멤브레인을 커버리지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멤브레인을 커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커버리지 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4개월 후에 보게 되면 볼륨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시전 라인도 약간 링걸라이즈드 인시전에서 바깥쪽으로 포지션 시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임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이거는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스캔 바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트라오럴 스캐닝 할 수도 있고 또는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을 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리제이션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멘을 제거하고 이걸 그대로 구강내서 임프레션을 떴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이 인트라오럴 스캐닝이냐 또는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이냐. 근데 템포럴일 때는 저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파이널을 할 때는 훨씬 교합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고요. 근데 어려운 점을 이라 본다면 얇고 길은 경우에 어떻게 이 임프레션 스캐닝을 할 거냐. 그럴 때는 1차 스캐닝을 한 다음에 2차로 이 마진 부위를 도려낸 다음에 스캐닝을 하게 되면 거의 가능하고요. 또 치주질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댕겨 이렇게 좀 이쪽이 좁고 안이 넓은 경우에는 약간 트리밍을 해주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임프레션 스캐닝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 최종 보철물은 스캐닝을 해서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을 해서 임프레션 스캐닝을 해서 보철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동영상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너스 트리트먼트를 할 때 항상 문제없이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퍼포레이션 문제와 셉텀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또는 급성 상악동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망가지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이 트리트먼트하고 골리치크를 하면서 급성 상악동염이 왔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골리치크하는 과정에서 골리치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하는데 리콜에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위생사랑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급성 상악동염이 염려돼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이 안이 다 해이지하고요. 그래서 급성 상악동염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론탈 업세스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쪽에 그 다른 쪽에 그런 캐비테이가 완전히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에스모이드 또는 뭐 그런 쪽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ENT 쪽하고 수술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 치과에서 먼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스티움으로 수술하다 보면 뼈도 깎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그 오리진이 이쪽 치과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거하기로 하고 쭉 갈아낸 다음에 석션으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석션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리게이션 석션, 이리게이션 석션, 이리게이션 석션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깨끗이 다 긁어내주고요. 그런 다음에 벤틸레이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쌓이게 되면은 오스티움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유거주를 슈처해서 좀 놔뒀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때 오로엔트럴 피스툴라는 좀 남아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좀 지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이제 다시 이렇게 점점 치유되면서 부기가 가라앉는 것을 조금씩 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방한 건 오그멘틴을 한 2주 정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쭉 컨트롤하고 나서 이제 한 날짜가 예 그렇죠 한 4주 정도 지나서 이제 오로엔트로라 피스트라를 이제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개해서 들어가서 이때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는데 한 겹으로 하면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빨리 녹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겹에서 네 겹 정도 이 경우는 네 겹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툴라 있는 부위고 또 위에도 판막이 퍼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피스툴라 이쪽을 막아주게 됐고요. 그래서 수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직 완전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3주 정도 지나서 점차 막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동영상은 또 이렇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브라인드 테크닉이다.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어떨 땐 잘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이분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5mm 이하까지는 잘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mm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mm 임플란트로 신입한다면 4mm가 잔존거릴 때 3mm 정도만 올리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8mm를 신입한다 그러면 리메이닝 본이 4mm에서 4mm를 올려야 됩니다. 이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9mm를 신입한다 그러면 거의 5mm까지 올려야 될 때 이때 이제 점점 크리티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mm 이상의 경우에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7mm를 신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9mm를 신입할 수 있느냐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mm도 충분하다면 크레스탈 어프로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9mm를 심어야 되는 임플란트 시스템이라면 위험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잔존골이 4mm 이상일 때는 레이터럴 어프로치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7mm를 심을 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저는 특히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 또는 슈퍼라인에서 7mm, 8mm, 본 레벨을 4.0 이상, 브라이트는 4.0 이상, 슈퍼라인은 4.5 이상의 직경의 임플란트를 승립한다면은 그렇다면 7mm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챌린저러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잔존골이 한 4mm 정도. 그래서 우리가 7mm만 신는다면 이 정도까지만 만약에 8mm 정도 신는다면은 좀 더 높이 그리고 10mm를 신는다면 이 정도 아규멘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9mm를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파노라마 상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CT상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환자는 사실 그렇지만은 크레스트랄 접근을 저희가 다스크 키트를 해서 수학과 상을 했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물이 쭉 나오니까 했는데 좀 불행히도 찢어지게 됐습니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이 찢어지게 돼서 그래서 레이터럴 어프로치를 변경하게 됐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레이터럴 아그멘테이션을 또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5mm 이상으로 넘어갈 땐 그 정도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전처럼 9mm를 식립할 때는 항상 퍼포레이션의 그런 가능성이 리스크 팩터가 증가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7mm를 사용하고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은 리스크 팩터가 확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7mm의 임플란트를 많이 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인누스에 대한 개념이 훨씬 쉽고 간단해질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해 주고 나서고요. 힐링된 다음에 이제 수술의 과정은 나중에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하는 방법 또는 본 컴팩션 뭐 댄사바 같은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오스테오톰일 수도 있고 워터프레저나 발론 테크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스탈로 접근하면서 심플 다스크 키트에는 이런 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 1mm, 1-2mm 정도 퍼포레이션에서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라운드 인스트루먼트로 초기에 측방울을 디테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분하고 좋은 결과를 얻냐 이게 안 되게 되면 고리식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측방으로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고요. 좀 더 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조그만 인스트루먼트로 좀 더 디테치를 측방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크레스탈러도 우리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찢어질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골을 또 한 방법은 골을 이식제를 하고 나서 잘 퍼지게 측방으로 막 휘젓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골을 이식제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또 들어올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보이지 않는 테크닉이라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사랑니를 빼고 심으려는 부위의 잔존골이 3에서 4mm 이게인데 최방은 사실 측방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레스탈을 해서 살짝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잘 됐거니 했는데 보니까 바깥쪽으로는 디테치가 잘 안 되고 안쪽으로만 돼서 이렇게 잘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된 결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분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항상 퍼포레이션과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일리굴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5mm 이상을 엘리베이션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측방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레이터럴 어프로치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 보시면 파이널까지 굉장히 아이디얼해 보입니다. 실로 보시게 되면 그렇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보면은 발치하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 봉합한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고 그리고 스캔 어버트먼트로 템포럴리제이션을 해준 다음에 충분히 잘 적응되는 걸 본 다음에 다시 파이널 할 때는 발테트레이 인플레이션을 떴고요. 그리고 약간의 브러싱과 그레이징을 통해서 보채물을 장착했습니다. 또 이 경우도 이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잔존골이 3.36 그래가지고 수압거상을 하게 됐습니다. 수압거상을 하면 문제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수압거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캔 어버트먼트 그냥 컴포트 캡으로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이 파노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결과가 굉장히 아이디얼해 보입니다. 그런데 CT를 보게 옆을 또 단면을 보게 되니까 골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이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탈로 접근을 한다 하면
제 생각에 3mm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7mm 가이드를 삼을 때 리메이닝 볼이 4mm부터 한다면 3mm만 올린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핸즈온에서는 크리스탈도 접근해보지만 레이터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핸즈온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수압 거상 여러 가지 테크닉, 댄서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이것을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악동 발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수압은 약한 쪽으로만 디테치되고 강한 쪽으로 붙으면은 디테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균일하게 디테치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한 6-7mm 정도까지만 그러게 되면 리메이닝 부분이 한 3mm에서 6-7mm까지 되면 우리가 많은 양을 거상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그리고 10mm를 넘어가면 이것도 퍼포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누스 멤브레인 이거 할 때는 한 6mm 정도를 리미트로 갖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존골이 4mm일 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인스트루먼트를 쓰면 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바이코티컬 픽세이션 그래서 상악동 내로 만약에 리메이닝 본이 5-6mm니까 5mm, 6mm일 때 1에서 2mm 정도 2에서 1mm 정도만 페네트레이션에서 들어가면 어떠냐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스텐3를 콜라젠을 약간만 집어넣어도 엑스레이상에 나중에 멤브레인이 올라간 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괜찮지만 이쪽에 잔존골이 한 5mm 정도, 5에서 6mm 정도. 그래서 7mm로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한 겁니다. 약간 깊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보철물 됐을 때 결과도 좋고 팔로우업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잔존골이 5에서 6mm 될 때 7mm 임플란트로 쉽게 치료를 해주게 되면 술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 하방에 페네트레이션 돼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도 그냥 워낙 리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가이드드 서저리를 위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식립하고 나서 이 주변에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투스 브러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템포럴린 스캔 어버트먼트를 깨워서 스캐닝을 하고 그리고 또 한때는 이건 디지털의 개념인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쓸 거냐 또는 메탈 링크를 쓸 거냐 점점 이제 한때는 이게 지금도 가장 유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이 그렇지만 메탈 링크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기회 되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부위와 7번 부위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커스텀을 썼지만 어떤 템포라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보철물까지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최근에 4mm 정도 뼈가 있었는데 사실 바이코티컬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바이코티컬과 더불어서 약간의 크레스탈 3mm 정도 그래서 약간 뚫고 오스테온3 콜라젠은 살짝만 그래프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아주 소량만 그래서 거의 바이코티컬 픽세이션과 크레스탈 오프리치시의 그런 경계에서 오스테온3 콜라젠으로 해서 약간의 아규멘테이션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핸즈온에서는 크레스탈 이런 개념을 간단히만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도 한번 그런 툴로 연습을 해보겠고 그렇지만 좀 레이터럴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을 굉장히 정확하게 뜨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핸즈온으로 해서 데모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와준 임상연구팀하고요. 또 웰치카 위생사들 개발팀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